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했어야 됐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지. 이 게임은 오로지 단신의 선택마저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잘못 선택한다고 황당한 결말을 맞게 되겠죠? 당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6살이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여행에 벌써부터 설렌다. 내 운이 영 좋지가 않아서 괜찮나 모르겠다. 운이요? 웬 운? 그럼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뭐를 타고 가야지? 버스, 지하철. 아 이거 찍히냐 설마? 설마 잠깐만. 버스. 잠시 후. 오랜만에 이 버스를 타보는구나. 오 버스 이렇게 돼있고 버스 이렇게 돼있고 저 오른쪽 왼쪽 배경 움직이는 거 봐봐. 나는 도착할 때까지 쉬어야겠다. 지하철 가면 죽는다고요? 아 해보자 잠깐만. 해보자. 지하철 잠시 후. 아니요? 여기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왜 테러리스트를 있는 거지? 아 뭐야, 테러리스트 조심하세요. 깎으치구나. 선택지 게임입니까 혹시?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시니어스 게임 들어가자. 다음 선택지에서 내가 게임오버 당한다 안당한다로 가자. 내가 다음 선택지에서 게임오버 당한다 안당한다. 잠깐 세이브? 할머니 배로 갈까? 아니면 밑으로 갈아타볼까? 할머니 배로 왼쪽으로 간다? 그냥 아래쪽으로 간다?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할머니 배로 왼쪽으로 왔는데 알고보니 그 할머니가 그 풍선님이 만든 쭈꾸루에 나오는 그 할머니야. 그래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할머니를 안 배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아래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불효자식 하면 할머니가 쫓아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완전 찍기예요. 동생한테 물어볼까? 야 1번 2번 하나 골라봐. 보지 말고 1번 2번. 2번? 어 왠지 어 2번이다. 2번? 그럼 짠 1번으로 가겠지. 블랙제크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아니야 동생 말대로 2번으로 갑시다. 아래쪽으로 가자. 어? 오늘 남서쪽에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남서쪽으로 갈아타지 않는게 깨워 안 당했잖아. 깨워 안 당한 거잖아 이거. 당할걸? 안 당할걸? 답은 안 당할걸이었습니다. 일단은 살았습니다. 자 그래 오늘은 남서쪽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남서쪽으로 갈아타지 않는 게 좋겠지?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왼쪽 오른쪽이 제일 안전할 것이다. 이제 아래 쪽으로 갈아타기만 하면 되겠지? 역시 아래로 가야겠다. 나중에 다 피하는 거니 혹시? 아 마지막에 다리가 부실공사였다. 아이고 연속이 하라는 공부나 하라고 여행이나 싸돌아댕기네. 할머니 엄마가 허락해서 여행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거짓말이든 아니든 여기 온 이상 일 좀 해야겠다. 이런 할머니가 어디서 세상에. 눈에 얼어 죽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스릴을 원한다. 위쪽 여기까지가 맞는 거였죠? 화산지대인데 별로 안 뜨겁잖아. 그렇지 좋아서 도착했다. 이게 도착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해야겠다. 간다. 아유 어딜 가시나. 여기에 왔으면 입장료 좀 받아야겠다. 왜 하필 이때가 깡패가 나타나고지? 어 뭐야 이거 설마 당초 돈 내놔. 아 3분의 1인데 3분의 1 가지고 도박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거 선빵 필승. 내가 꼬자라니 말도 안 된다고.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나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암흑강타 포켓몬 기술이죠? 안 암흑강타를 피했어? 대단한 사람인데? 도망간다. 이게 효과가 별로라니 당장 튀어야겠어. 갈림길. 왜 여기에 갈림길 있는 거지? 표지판도 없어. 도박이다. 도박이다? 자신이 향할 방향으로 방향키를 눌러라. 아래? 자, 선택지는 두 개로 좁혀졌습니다. 님들. 선택지는 두 개로 좁혀졌어. 내가 다음 선택지에서 게임 오버 당한다, 안 당한다. 나 배팅 끝나면 움직인다? 어디로 움직일까? 왼쪽. 왼쪽 가자, 왼쪽. 위에는 산 같은 거 있을 때. 오케이, 왼쪽이다. 나 왼쪽이다. 배에 힘 안 줬다고? 배에 힘을 안 줬다고, 배에! 자, 이번 배팅의 승리는 당할 꼴이었습니다. 자, 당할 꼴이었어요, 당할 꼴. 아, 이거 완전 레알 도박인데? 이거 예측이 안 되잖아, 솔직히. 거기로 들어간 건가? 거기는 위험지역이니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위험지역이다? 뭐야 이거. 여기서 냉기가 오는데? 게다가 얼음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뭐야? 어떻게 해야 하지? 러쉬로 부숴버리자. 라이터로 녹여버리고 그대로 들이받고 더 가면 위험하니까 돌아가자. 내 얘기인데, 잠깐만. 빤스라? 그러면 깡패가 있겠지. 그렇지, 이러면 깡패가 있겠지. 돌아갈 순 없어요? 들어가! 아니, 나 들어가면 되잖아. 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저걸 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게임 오버로 당하고 있냐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걸 그대로 박아버리자고? 설마 아프냐? 선택지가 두 개가 남았네? 자, 치니어스 게임 3회전. 3회전! 러쉬로 부숴버리자, 라이터로 녹이자.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알고 보니 취소가 답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없겠죠? 취소가 답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없겠지? 자, 마감됐습니다. 자,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숴볼게요. 이거 부숴보고, 여기서 내가 죽잖아? 내가 죽으면은 별게 아니었다고? 아 잠깐만. 이번에도 갈림길이네? 설마 선택지 두 개? 어디로 가야 할까? 위 오른쪽. 하지마? 하지마? 아 이거 하지마? 하지마 이거? 하지마? 아니 이거는 그냥 바로 가자. 이건 그냥 오른쪽 갈게. 이건 바로 갈게. 바로. 아니야 이건 바로 간다. 이제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거 날래 한판 붙자오. 세이브. 성공은 너에게 양보하도록 하지.
석양해진다 폭탄받아라 핵폭스컬기 팔콘펀치. 이거 매크리 기술이잖아. 빵빵! 하지만 궁 빗나갔지. 매크리 쿨타임이 몇인데 말이야.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가까이 근접해서 붙는 스타일이니까 폭탄 받아라 이런 거 하잖아? 정크렛으로 타이어 굴렸는데 바로 근접해서 터져가지고 뭐 죽는 거 아니냐? 요즘 오버워치 정크렛 타이어 궁에 근처에 있으면 죽나? 맞네! 맞네, 맞네! 이게 맞네! 선택지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치니어스 게임 제 4회전. 헥토파스칼 킥은 날라차게 킥이고, 팔콘 펀치는 펀치잖아. 근데 안정감은 펀치가 더 있는 거 아니야? 펀치가? 반차이가 리치가 길다고요? 리치가 긴데 실패하면은 저 밖으로 날아갈 확률도 높지 않을까? 발차기가? 주인공의 무릎차기! 그러나 공격은 빗나갔다. 주인공은 의욕이 부딪혀서 땅에 넘어지고 말았다. 주인공은 의욕이 넘쳐서 땅에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 이거 위로 가면 어떻게 됐지? 진입자는 처리한다. 아, 여기가 그거였구나. 여기 와, 여기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네. 그래. 그래. 이게 맞다니까. 이게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빗나갈 일도 없고. 이거 제가 말한 대로 됐네. 보물 아니야? 어디 한번 만져보도록 할까? 성공 양보한다는 소리 먼저. 그러게? 졸렬하게? 감히 보물에 손을 대다니! 이제 여기서 영원히 묻히게 해주마! 여기서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고? 자신이 향할 방향으로 방향키를 눌러라. 이거? 오른쪽. 미션 성공. 사지선다에서 전부 다 틀리지. 무지개 이슬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 저거 후원 이미지 저거 생겼어. 저거 생겼어요. 저거 벨티 아저씨, 벨티 할아버지 써보세요. 저거 생겼어요. 왜 이게 길을 가로막고 있지? 그냥 부숴버려야겠다. 부순다? 빠르게 부술 방법을 생각해내자고? 정권 손이 막혔다고? 아, 설마 고함으로 부딪히진 않을 거 아니야. 에이! 에이, 소리가 왔다고? 소리를 어떻게 해야 이게 깨지는데? 좋아! 빨리 나가자! 이게 어떻게 되냐고. 저거는 물리공격이라 특수기라 그런가? 버스 빨리 도착해서 집에 쉬고 싶어. 역시 여행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 이제 곧 있으면 집이구나. 주인공은 좋아서 도착이다. 하이퍼보이스를 시전하였습니다. 하이퍼보이스 맞아. 하이퍼보이스 겁나 세죠. 고함에 녹는 원리요? 모르겠어요. 입을 벌리면 입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녹이나? 오늘 높게 올 생각 아니었니? 그냥 피곤해서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종이는 뭐니? 내가 망친 30점 수학 시험지를 걸리고 말았다. 뭐야? 여기서 잘못 말하면 죽음이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래도 어머니 학교 가는 시료보다 높잖아요. 야, 이건 진짜
이거는 바로 그냥 맞으라는 거야 이거는. 야 나는 영어면 몰라도 수학만큼은 잘 쳐 이 녀석아. 이걸 보고도 못 믿겠니? 고3 수입 모의고사 100점 3학년 2반 이소영.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김신우의 반론을 기각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도망? 자, 자 치니어스 게임 제 5회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과한다. 이거 아빠 예 시험지네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 님들 채널 포인트 도박해서 돈 잃으면은 엄마 미안해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한 번씩.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한번 써줘. 내가 이거 골라놨는데 안 되면. 이 엄마는 그냥 신우더가 올바르게 자랐으면 그 정도로 만족한단다. 내가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건 미안하구나. 여행하느라 피곤할 텐데 이제 쉬렴. 엄마! 참 다사다난하고 위험천만한 여정이었다. 가족이 있기에 크리스마스가 험악하다는 걸 이제 알았다. 역시. 역시. 가만 근데 2번은 뭐야? 여기서 영원히 실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묘지에 묻히는 거 땅바닥에 묻히면서 영원히 실험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아빠 옛날 시험지예요. 아 아빠의 거짓 덤담은 아버지가 듣는다. 이거 말하는 거는 불효자식이구만 이거.